네, 우리 원희룡 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관님, 그 국토부가 굉장히 핫합니다, 항상이요. 네. 양평고속도로에 이어서 느닷없이 이제 김포를 서울특별시로 이제 편입하겠다 해서 정말 나라가 들썩거리는데요. 그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집권 여당과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발언 전에 전혀 인지를 못하셨어요. 전혀 뭐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관님이나 우리 역대 국토부 장관님 또 우리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국토 균형 발전 또 서울시의 입장은 이제 강남북 균형 발전 또 서울시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점을 두는데. 지금 그 집권 여당에서 말하는 김포시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로 볼 때는 사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장관님 입장은 어떠세요? 몇 가지 점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우리 국토부는 우리 헌법과 그 법률에 따른 국토의 이 효율적인 이용과 균형 발전을 저희의 그렇죠. 본업으로 하고 있는 네네. 그런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체 국토를 어떻게 더 넓고 미래지향적으로 쓸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각각의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어디에 살든지 골고루 촘촘하게 국토 이용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거냐, 그런 부분이 저희의 큰 틀에서의 존재 네, 이유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예, 수도권에 와서는 특히 저희는 그 대도시 광역위원회를 설치한 이유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네. 각그 자치 시군구들 사이에 경계선을 넘어가다 보니까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주택 부분 네. 또는 여러 가지 그 인프라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떠미는 현상이 나타나서 국토부는 그런 것을 애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만, 네. 대표 이번에는 발언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한마디만 네, 한마디만 당과 더 하세요. 정부에서 저희가 제기한 게 아니라 네. 김포시에서 특히 경기 북도에 대한 대응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차원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네. 움직임이라면 저희들은 그 뜻을 잘 파악하고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발언 한 말씀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장관님도 이제 정부 여당 소속이시지만 말씀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주시는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취지는 뭐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제1차 지방시대위원회 종합계획에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여당에서 그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엇박자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포털 사이트를 들썩이라고 검색하면 그 지금 거론되는 김포뿐만 아니라 뭐 구리, 하남, 고양, 부천, 광명 막 부동산 가격이 들썩들썩 한다는 겁니다. 인터넷 포털에 들썩 치면요. 그곳이 다 기사로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데 특히 원희룡 장관께서는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도 부담이 되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은 제가 더좀 충격적인 것이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께서 아마 그 해당 지역의 시도의원들과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안양시도 서울에 편입해달라 그런 기자회견을 자청하셨어요. 야, 이렇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뭐 과천, 안양 뭐다 서울에 편입시키겠다는 것이 정말 저는 장관님께서 이럴 때 소신 있는 장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오늘 같이 이런 전체 회의 때 이렇게 공개 질의 때 오히려 우리 야당 의원들에게 뭐 시간을 달라. 내가 바로 중심 잡아드리겠다. 정말 적절치 않은 정부 여당의 그런 기조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잘 정리해드리겠다. 이런 좀 안정적인 발언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이런 혼란 속에서 장관께서 그래도 소신 있는 좀뭐 답변 내지 소신 있는 행동을 좀 하실 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우선 그 일선 그 주민들 생활권에서의 여러 가지 움직임 속에서
아니, 생활권으로 따지면 예. 아, 당연히 서울시에 편입되고 싶은 인간의 욕구는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 열어놓고 생각하게 되면 그 자체가 혼란이 되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토부 장관께서 책임감을 갖고 이것을 잘 정리해 주셔야지 정말 국민들에게 정말 강한 인상을 주는 정부 여당의 안정적인 소신 있는 장관으로 저는 평가받을 것이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에게 기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뭐 띄워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만은 저는 아니, 그것을 지방자치와 네.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의 네. 그 충분한 토론과 주민투표라든지 지방의회라는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서 또 나중에 법률까지 제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토균형발전에는 도움이 네. 되지 않고 기본적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 기조에는 사실 이게 걸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중심 잡아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하시면 박수, 못하면 질타. 네,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추경호 부총리께도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역구가 이제 대구이신데요. 집권 여당의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서 영남권 시민들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역 언론에서부터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일부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불경 메가시티는 걷어차고 서울공학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총리께서도 말씀은 뭐 못하시겠지만 상당히 난감해하실 거는 같아요. 불경 메가시티 추진은 지금 관련법이 마련돼 있고 현 정부 들어서 좀 흐지부지되고 좀 한 발짝 못 나가고 있는데 이미 이제 통과됐잖아요. 그 국토기본법인가요? 통과돼서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예산 확보되어 있어서 지금 많은 그 불경의 그 시민들 이렇게 기대가 컸는데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그 지역에 다 단체장을 배출함으로써 지금 그 단체장이 전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난데없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 그러니까 영남권 중심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왜 그러는 걸까? 그런 또 의심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국무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뭐 정치적인 함의 이런 가지고 저인데 말씀을 주셔도 제가 말씀을 아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이 논의 사항을 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가 무슨 액션을 취하고 이럴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민심을 확인했잖아요. 이제 그 정부 아니 여당에서는 야, 이 서울의 민심이 이렇구나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아마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해서 마련한 궁여지책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60%가 서울 시민들이 또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정말 그 뭐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가서는 정부 측에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다만 이제 부총리님께서 또 현역 국회의원이시다 보면 이 당과 이 정부의 관계 속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실 것이 저는 좀 우려스러운데 지금은 그래도 비중이 부총리에 대한 비중이 크신 만큼 확실히 좀 중심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포 편입보다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고 그래요. 서울의 그 강남북 불균형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 서울의 강남북 균형 발전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동의하시죠. 네. 저는 좀 아쉬운 게요. 이제 이 강남북 균형 발전도 더 중점을 둬야 되겠지만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5호선 연장 문제가 굉장히 관심사고요. 다만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운타운, 이 상업 중심 외곽에 베드타운은 다 이 촘촘한 철도망으로 교통 편리 시설을 막 제공하거든요. 좀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오늘 아마 우리 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포시에 대해서 그 예타 면제 5호선. 그거 좀 제안을 했는데 그 문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5호선과 관련된 부분은 자치단체 간에
노선과 관련된 이견이 아직 조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꾸 시간이 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관계부처에서 그 안에 관해서 검토한 후에 필요할 경우에 예타 면제를 요청할 거고 그러면 또 기획재정부가 그때 적극 검토합니다. 예타 면제가 제한이 돼서 이게 만약에 성과가 일어나면 김포시 서울 편입은 뭐 저는 더 이상 추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뉴욕처럼 되는 거니까는요. 현재 그 제가 참고로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당에.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 도시철도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서울의 도시철도 4개 노선이 있어요.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은 이제 모두 서울의 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노선이에요. 특히 강북의 9호선이라고 불리는 또 많은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관심이 있는 강북횡단선, 도시철도의 취약성, 접근성, 지역 낙후도 등을 감안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감안해서 2022년 11월에 국토부의 확정고시를 통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는데요. 지금 과정이 예타 과정이죠? 맞죠? 예, 강북 횡단선 등 서울 경전철은 예타 중입니다. 그런데 그 뭐 문재인 정부 뭐 박원순 시장 때는 굉장히 순탄하게 잘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지금 지지부진해서 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 강북 횡단선을 서울시에서 보내준 자료인데요. 2021년도 5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신청했는데 지금 최장 주로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려요. 근데 아직도 그 예비 타당성이 지금 결론을 못 짓고 있습니다. 뭐 한간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 강북 횡단선과 서울시에 진행되고 있는 4개 그 경전철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설계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만약에 이것에 대한 성과를 냈을 때는 이게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오기 때문에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 이제 이런 주민들의 의구심도 있거든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됩니까?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문제가 지금 지지부진한데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예,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21년 10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사실은 경제성이 원래 있던 게 경제성이 빨리 확정이 되면은 뭐 예타 마무리가 빨리 됐겠죠. 근데 그게 뭔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 변경안을 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한 또 조사가 분석 중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약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되면은 네. 이 조사가 완료되면은 그때 관계기관 협의해가지고 후속 절차 진행할. 근데 이제 뭐 지금 사업성을 주로 예비타당성은 이제 사업성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 3구는 지하철이 촘촘히 돼 있는 게 어느 저 역사를 설계해도 다 사업성이 나오는 거고요. 강북횡단선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시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는 도시철도의 소외 지역에 특별히 배려한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업성으로 접근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도시철도 소외 지역에 그 강남북 균형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BC를 맞춰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타 면제 등 아니면 균형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라도 좀 제공을 해서 이 도시철도 소외 지역에 대한 철도 복지를 꼭 좀 관철해야 되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책임감을 갖고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우리 총리님께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철도 복지는 반드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해내겠다. 이런 말씀 한마디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예.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은 저희들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강남북 균형 발전 인센티브 제공 뭐 예, 인정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정책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거기에 소위 말하는 야당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뭐 지연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다 하시면서 솔직히 저희들한테 조금 정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 그 지역이 항상 야당만 있겠습니까? 항상 민주당만 뭐 거기에 구청장이 계시고 의원님 계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관계없이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서부선 우리 이제 서부경전철이라고 또 이것도 민자 사업이에요. 이거는 이제 재정 사업은 아닌데 서부경전철 사업을 보시게 되면 이게 서울시가 올 3월달에 저에게 제출한 공문입니다. 자료. 올 12월달에 착공을 공문으로서 확인해줬어요.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의회에 상임위 전체 회의를 보면 거기에 뭐 공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고 해서라는 전제 아래 이것을 연기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국민의힘 소속. 누가 봐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오해라고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뭐 어떤 선거를 감안하지 않은 그런 행정적인 조치라면 좀 확실해 줬으면 좋겠어요. 올 3월에는 올 12월 때에 착공하겠다라고 공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니 이게 갑자기 내년 3월로 연기됐더니 내년 또 후반기로 연기됐습니다. 서부경전철. 그런데 그런 내막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지역 시민 또 서울 시민들에게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서울시의 선거 행정구가 49개인데요. 41명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41명의 국회의원이고 강북은 거의 더불어민주당인데 강북횡단선 그리고 서부경전철 아까 난곡선 여러 가지 그 도시철도의 성과가 내면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성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여당에서는 좀 걱정할 수 있죠. 이런 심리적인 것이 작용되지 않았나 이런 서울 시민들의 우려가 있거든요. 네, 서부경전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거 때문에 좀 지연시킨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공무원들이. 네, 민주당의 시당 위원장님이시니까 또 여러 가지 아마 정치적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은 동풍도 있고 서풍도 불고 남풍이 불었다가 북풍이 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부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투심의 민간 위원들께서 여러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사업 계획 조정 방안을 다시 좀 검토해 달라 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서울시에서 또 시행자 등과 작업을 해서 마련이 되면은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신속히 또 심사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저 민투심에서 이게 지금 보류가 됐는데 그 이유는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사실 이제 그 가격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란 말이에요. 속도. 이거를 자꾸 연기하고 연장하면 물가 상승에 계속 이게 그 부담을 갖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속도감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단순한 이슈가 아니고 또 사업 시행자 선정 등과 관련된 여러 상정은 돼 있잖아요.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 적정하지 않은 그런 계획안을 담고 왔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래서 다시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들은 얘기는 기재부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야당 의원들에게 좀 기재부를 설득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서울시가 이번에 그 다시 좀 제안을 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 제대로 계획 잘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의도적으로 지연할 이유는 없다. 확실히 그거는 약속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지난번 우리 그 부총리께 그 발달장애인 예산 네. 늘려드린 건 제가 이 자리에서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보건복지부의 제 법안 소개를 하면서 그거는 이미 통과된 법안인데 공익광고 의무화법. 이 법은 공익 광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법인데 당시에 제가 그 질의에서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다. 예산을 꼭 좀 확보해 달라라고 말씀을 했더니 좀 뭐 예란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산 심사 때 질의하면 그 다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 예산 상당히 많이 늘려온 부분은 저도 정말 너무 잘했다라고 싶은 좋은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지만 그 광고 예산, 공익 광고 예산은 지금 한 푼도 안 잡혀 있어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9억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 의무화법이에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이제 예결위 위원장님께도 제가 따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부 측에서도 공익 광고에 필요한 그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9억의 예산, 그것은 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산서 상에 발달장애인 공익광고의 활용
가능한 예산을 기반영을 했다. 아니, 공익광고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혀있던데요. 활용 가능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9억의 예산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의 문제는 그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개선돼야지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 문제가 상당히 이제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공익 광고가 단편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 예, 알겠습니다.